챗GPT 같은 언어 모델들이 발달하면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툴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아마 뭐 리서치에 사용할 수 있는 AI 툴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수십 개가 나올 겁니다. 저도 2, 30가지 정도 써본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일들을 해줄 수 있는데 어떤 일들을 해줄 수 있냐? 뭐 논문 검색이라든가 요약해 준다거나 아니면 아이디어를 만들어 주거나 챗GPT한테 이러이러한 주제에 대한 연구 아이디어 20개 만들어줘 하면 순식간에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스페이스 이런 데 가보면 예를 들어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논문 PDF를 업로드 해놓고 이렇게 논문이 쭉 있죠. 이거를 AI 보고 두줄 요약해줘 라고 하면 네, 이렇게 몇초 만에 자, 이런 걸 했다라고 또 What is D5?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럼 그게 뭔지 설명도 해줍니다. 그러면 자, 논문 요약 요 내용을 이렇게 복사해다가 내 노트에다가 붙여넣으면 끝나죠. 한국어로도 가능합니다. 네, 바꿔가지고 Korean 이렇게 바꿔놓고 논문 요약해주세요. 그러면 네, 이렇게 쫙 예약을 해줍니다. 요약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얻어진 정보가 과연 내 것이냐? 내가 다음에 필요해서 기억에서 떠올리려고 할때 떠올릴 수 있냐? 또 내가 연구하는 주제에서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 내가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냐? 또 그것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냐? 하면 글쎄요. 쉽게 얻어진 정보인 만큼 쉽게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자, 우리 메모리는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한번 봅시다. 자, 외부에서 뭔가 자극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논문 요약된 걸딱 봤어요. 그러면 센서리 메모리에 순간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잊혀집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보고 들었던 것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죠.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는 어텐션을 준 것들, 집중해서 본 것들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어텐션을 준 정보는 숏텀 메모리로 들어옵니다. 워킹 메모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두 가지를 서로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같은 거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 숏텀 메모리 안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계속 떠올리면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메인테넌스 리허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정보가 우리 숏텀 메모리에 계속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몇 초에서 몇 분, 뭐 길면 하루 정도까지 남는 그런 메모리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혀지겠죠. 잠깐이라도 이제 다른 생각을 해버리면 금방 잊혀집니다. 전화번호 같은 거 잠깐 기억했다가 딴 생각하고 나면 기억이 안 나죠. 그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기억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정보를 인코딩을 통해서 long-term memory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장되어 있는 정보는 며칠, 몇 개월, 몇 년까지도 남는 그런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장된 것을 내가 인출, retrieval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인코딩이 언제 일어나느냐? 어떤 정보가 있을 때그 정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추상적인 특징들을 잡아내고 아니면 어떤 비주얼한 이미지를 기억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느낌을 기억한다거나 그래서 어떤 정보에 태그를 달아가지고 저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출을 할 때는 그 태그들을 가지고 뽑아내서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과정을 보시면 일단 어텐션도 필요하고 인코딩도 필요합니다. 이건 저절로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는 힘들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대학원생들한테 추천을 하는 것이 옵시디안을 이용해서 Zettelkasten 메서드를 이용해서 노트 테이킹을 해라 이겁니다. Zettel은 독일어로 노트, Kasten은 박스입니다. 그래서 이 니콜라스 누만이라는 분이 1950년대에 개발한 방법이고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작은 인덱스 카드에다가 노트들을 적고 그거를
여러 개의 서랍이 달려 있는 우든 박스에다 넣어놓고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꺼내서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70권, 논문을 400개 이렇게 많이 썼다고 합니다.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Law, Economy, Politics, Art, Religion, Ecology, Mass Media, Love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어떤 방식이냐면 Zettel이라는 노트를 만듭니다. Slip of paper,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디지털 노트가 되겠죠. 그래서 아주 작은 하나의 개념 아니면 작은 조각의 정보 그리고 거기다가 제목을 달고 간결하게 내용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Zettel마다 Permanent ID를 달아줍니다. 왜냐면 이분은 그 당시에 아날로그로 이 방식을 이용했기 때문에 ID를 만들지 않으면 그거를 찾을 수가 없었겠죠. 지금은 우리는 옵시디안 같은 경우에는 Ctrl Shift F 눌러가지고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이제 이게 필요가 없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인덱스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인덱스 노트를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비슷한 주제의 Zettel 노트들을 어떤 주제나 아니면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렇게 쭉 목록을 나열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인덱스 카드를 하나 뽑아가지고 보면 이 비슷한 주제의 Zettel들의 퍼머넌트 아이디가 적혀 있겠죠. 그것들을 이제 꺼내서 볼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Zettel들 사이에 어떤 링크를 만들었습니다. 뭐 유사한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같은 레퍼런스를 이용했다거나 아니면 같은 태그가 있거나 이런 것들끼리 서로 그래서 어떤 카드를 하나 뽑아가지고 읽다가 이거랑 관련된 게 뭐지? 하면 그 퍼머넌트 아이디를 확인해서 또 관련된 Zettel을 꺼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Fleeting Note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건 이제 Temporary Note, 이제 아직 Zettel로 가공하지 않은 임시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나중에 프로세싱을 했어요. 그러면 그 프로세싱 하는 과정 자체가 앞에서 말한 어떤 어텐션을 주고 인코딩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아토미스틱.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아주 작은 개념의 단위로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Zettel 카드에는 single idea, piece of information을 적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작게 줄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서 자기에게 맞는 스타일을 체득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하죠. Iteration. 계속 반복해서 내가 적어놓은 Zettel들을 리뷰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cross-reference도 만들고 계속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제 저는 옵시디언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다섯 가지 노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데일리 노트입니다. 제텔카스텐에서 원래 말하던 플리팅 노트에 해당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달력을 누르면 오늘자 노트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거기다가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뭐 접하는 정보들, 뭐 읽어본 논문, 봤던 유튜브 내용 이런 것들을 간결하게 적어 놓습니다. 아니면 이런 아이디어, 이런 연구 아이디어 괜찮은데 싶은 것도 적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레퍼런스 노트도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어떤 논문을 읽거나 아니면 챕터를 하나 읽어보거나 비디오를 보거나 블로그 포스트를 읽어보거나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중요한 컨셉들을 내가 사용할 만한 내용들을 이제 이 레퍼런스 노트에다 적습니다. 그 페이퍼를 읽었을 때 내용을 전부 다 적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필요한 것들 위주로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토믹 노트들을 저는 그냥 노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 아토믹 싱글 컨셉트를 적은 그런 노트들. 그리고 이제 인덱스 노트를 저는 이제 토픽 노트라고 개인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들이 기본적으로 하나의 토픽 노트에 속하도록 저는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상위 개념이 되겠죠? 아니면 어떤 맥락에서의 아이디어의 연결 같은 것들을 하나의 주제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토픽 노트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쌓아놓은 정보들을 가지고 내가 가급적 이제 프로덕션을 하도록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도록 해서 프로덕션 노트를 또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퍼를 직접 진짜로 적거나 아니면 블로그 포스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런 유튜브 비디오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어떤 아이디어로 어떻게 목차를 구성해서 만들지 그런 것들을 적어놓는 프로덕션 노트 이렇게 운영해서 이렇게 다섯 개, 네 가지죠. 지금
토픽 노트 같은 게 뭐냐? 그냥 노트 폴더에다가 그냥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노트들을 생성할 때 템플릿 지난 시간에 나왔었죠? 템플릿들도 이렇게 따로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제텔카스텐 방식의 노트 테이킹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제 사고가 굉장히 유연해집니다. 이제 탑다운 씽킹이 우선 가능해요. 자, 어떤 퀘스천이 생기겠죠? 그럼 보통 이런 게저 같은 경우 토픽 노트가 됩니다. 그러면 그 토픽 노트 안에 여러 개의 작은 노트들의 연결이 들어있겠죠? 링크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떤 답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버텀업 씽킹도 가능합니다. 이미 내가 적어놓은 작은 노트들 있죠? 아니면 내가 토픽 노트들을 쭉 넘겨보면서 어떤 새로운 토픽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들 사이에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작은 정보들의 집합에서 좀더 상위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버텀업 띵킹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접하는 정보들을 계속 이렇게 저장을 해놓다 보면 나만의 knowledge base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게 있을 때 구글링을 하면 굉장히 좁은 시야를 가지고 딱그 키워드에 해당하는 그 내용만 검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여러 종류의 다양한 주제들에서 뽑아낸 제텔들, 노트들이 있을 때 이제 그것들에서 내가 어떤 정보를 뽑아낸다라고 하면 이미 어떤 연결고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야가 넓게 어떤 정보를 내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굉장히 생산적이 되더라고요. 내가 잠깐 시간이 있을 때 어떤 작은 활동을 했을 때그 활동들이 다 기록이 남습니다. 내가 어떤 플리팅 노트, 데일리 노트에다가 어떤 아이디어를 적어놓는다거나 평소 같았으면 기록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그게 다 휘발성으로 날아가 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점이 불완전하더라도 일단 데일리 노트에 뭔가 기록을 남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걸 다시 가공해가지고 제텔 노트로 만드는 식으로 원래는 뭔가 완벽하게 완결된 게 아니면 별로 기록을 남기지 않는 편이었는데 이걸 플리팅 노트 형태로 데일리 노트 형태로 계속 기록을 남겨놓고 그걸 나중에 가공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생산적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이 커넥션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 커넥션들을 이렇게 탐색을 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노트들을 이렇게 연결을 많이 만들어 놨다 보니까 새로운 노트를 내가 작성했다. 그러면 그 노트에 대한 관련된 것들이 뭐더라 하고 자꾸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spaced retrieval 이게 이제 인코딩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충분한 간격을 두고 내가 공부했던 내용을 자꾸 반복해서 떠올리는 것. 이게 아주 강한 인코딩을 만들어가지고 retrieval을 쉽게 해줍니다. 인출이 쉽게 돼요. 그리고 그 연결들 사이에서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emergence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Ctrl G를 누르면 Graph View를 볼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내가 작성한 노트들이 쫙 나오고 좀 들어가면 이렇게 제목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연결고리가 없는 뭔가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연결고리를 내가 또 만들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지난 시간에 했던 템플릿을 입혀가지고 노트 템플릿 해서 이 소스는 뭐고 이건 어디 토픽에 속하는가 관련된 것들은 뭔가 또이 노트에서 내가 도출한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계속 정리를 하다 보면 계속 차곡차곡 쌓이고 뭔가 심심한 타이밍이 있을 때 시간을 보내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